유기수죠. 지금 없었던 옛날에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동양고전에는 인물을 판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관상가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사람 하기로 비범한 관상가였다. 그 이름은 지금도 잊히지 않고 종종 소환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관상가가 구한다. 선대원군 시절에 수행한 역할 때문이다. 그는 180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관상을 보는데 소질이 있어서 공문사 일어선서로부터 관상의 교과서이고 신상전편을 사서받았다는 설이 있고 임진왜란 때 귀화한 명나라 장수 도사충 중국에서 관상과 봉수진이에 대한 책을 가지고 저술로 남겼는데 그 후손 집에 잔다를 들어 그 비전서로 공부를 했다는 설이 있다. 과거에 여러 번 낙담하고 낙담하고는 그에게 궁여지책으로 아내가 관상왕을 보냈는데 처갓 집에서는 말렸다고 한다.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너무 집 망하고 네 죽는다. 박유봉이 물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경기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달달 외워 똔다랬다고 한다. 큰길 우선경으로 안내합니다. 출생이 계속 직진입니다.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버린다.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고 운명을 바꾼 것이다. 내 눈이 되면서 더욱 신묘하게 남의 운명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서려 있음을 큰길 우선경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우선 다음 아기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마당에 한 꼬마가 재미차게 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입는다. 그는 이 아기의 둘째 아들 명모 앞에 농축 엎드려 상담하라고 외쳤다. 절대 누설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초라한 울고를 한 나그네의 느닷없는 말에 황당했지만 이하옥은 내치지 않고 물었다. 오늘 조심할까? 박유봉은 부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만 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미친 짓을 하든지 그런 짓을 하든지 때를 기다리란 말이었다. 이하옥이 언제쯤 고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4년 뒤라고 대답했다. 왕이 될 관상을 봐주었으니 최소 3만 냥은 주셔야 한다. 박유봉은 군체를 외상으로 달아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4년 뒤 12살이 된 명국은 실제로 왕위에 오른다. 그가 고종이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단번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4년 전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유봉은 당당히 수배를 끌고 군체를 받으러 찾아간다. 대원군은 반갑게 맞으며 돈상만 양이고 명국 옆에 45칸이나 되는 집을 지어주었다. 곁에 붙들어 두기 위한 예, 권사님 수산교에서 국제적인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관찰한다. 인물된 뇌비를 판별하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대원군과 멀어지는 사건이 생긴다. 첫 번째는 야구백미터와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여흥민 시민치록의 딸 자영이었다. 얼굴을 본 박유봉이 깜짝 놀라더니 벌벌 떨면서 간택을 긁고 반대했다. 저 아씨는 자식을 많이 볼 수 없으며 난이에게 일을 미칠 것입니다. 대원군은 이 말을 무시하고 며느리로 들였다. 외척이 난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씨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조선의 마지막 왕비명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옥산 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옥산 분기점?